그냥 초기 오는 날이 있잖아요. 다름이 아니고 몇월 며칠 날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마? 아 진짜 설마? 내가? 내가 썰을 하나 풀어줄게.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썰을 풀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빨리 풀어야 클립이 나오기 때문에. 아 존나 웃긴 거야 이거. 어처구니 없어서 웃겨. 진짜 현실에서 웃긴 게 아니고. 들어봐봐. 저는 집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택근무 스트리머인데 자가격리한 썰을 풀어줄게. 자가격리 어떻게 하게 됐냐고?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말할 건데 신원이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저 잘 지내고 있고 오늘은 뭐 어디 나갔다 왔고 누구랑 만났어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히 제가 언제쯤 갔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도 댓글에서 난리가 났잖아. 쉬는 날이었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요. 왜냐면 제 핸드폰이 옛날에 쓰시던 분들이 한 세 분, 네 분 이상 계셔가지고 자꾸 스팸 전화가 너무 많아요. 엄마 빨리 돈 보내줘. 안 보내주면 나 죽어.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그날 되게 바쁜 날이었어. 원래 같으면 전화를 안 받아야 되고 그게 맞는데 갑자기 좀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촉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번호가 그 지역번호인데 광주 지역번호로 왔었어요. 061인가? 어? 뭐지? 나 배달도 안 시켰는데? 이러면서 받았어. 누구누구님 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몇월 며칠 날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하신 거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쎄한 거야. 설마? 진짜 설마? 내가? 아, 네 맞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공공기관에서 연락을 주신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내가 하필 식사를 했던 식당에 다녀갔대요. 근데 저랑 하필 시간까지 겹친 거예요. 40분 정도 동안 나랑 동선이 겹쳐 있었던 거를 확인을 했대. 제 지인분도 한 분이 자가격리 하셨는데 식당 안에 있어도 테이블이 멀면은 자가격리 안 하고 검사만 하고 음성 나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필 제 바로 뒷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40분 동안 이제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진짜 심장이 쿵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보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내일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해제하기 바로 전날 아침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가서 그 검사를 받으시면은 다음날에 그러니까 자가격리 해제하는 날 한 번 더 검사가 온대요. 왜냐면은 코로나 잠복 기간이 있어가지고 음성이 나왔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 음성이 나오면 그날 12시 땡 하고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거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진짜 운이 더럽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어지간하면 식당에 잘 안 가거든요. 거기도 이제 맨날 배달을 시켜 먹는 집이었어요. 근데 배달비가 한 3,000원 되는데 저희 집이랑 그렇게 안 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거기에 포장을 하러 갔는데 가게에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도 서 있고 옆에.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한 3-4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포장하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먹고 가겠다고. 그게 시발점이었던 거지. 앉았는데 내 뒤에 앉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였던 거지. 아, 물론 그때는 확진이 아니었을 수 있죠. 제가 왜 운이 계속 없었다고 하냐면은 제가 앉은 테이블 뒤에 테이블에 그 확진자분이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는 다른 테이블이 없어. 나만 그 사람들이랑 겹친 거야. 앉을 자리가 없었어. 거기만 있었어.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불안하니까 보통 밑반찬을 먼저 주잖아요 식당에서. 근데 제가 안 먹었어요 그거를. 마스크 벗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먹었어요. 음식 나올 때까지 마스크 한 번도 안 벗고 그냥 앉아있었어 식당에서. 물 한 잔도 안 먹고 음식 나오고 나서 밑반찬이랑 음식을 7분 만에 먹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다른 사람이랑 카톡을 하고 아 이제 반찬 나오네 뭐 이러면서 기억을 하는데 7분 만에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또 앞자리였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비말이 이쪽으로 튈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뒤통수로 뭐 맞은 거면은 그때 또 운동 끝나고 바로 씻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막 감염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불안하잖아 여러분. 0.1%라도 확률이 있으면 괜히 불안하잖아. 메이플 무알 까고 막 못 까고 하면 그거는 0.01%도 안 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뒤인가? 그 연락이 한 번 더 오더라고요. 지원 상자 같은 거를 보내주시는데 그 공동연관 비번 같은 거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거를 알려드리면은 그냥 거기다 놓고 가셔요. 아무튼 그런 거 받았을 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햇반 한 10개 정도 왔었고 그 참치캔이랑
김 같은 거 한 15봉 되게 크게 왔어. 그 다음에 국류가 되게 많이 왔어요. 반찬류는 하나도 안 왔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나 먹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왔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자가격리가 14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4일이 안 돼요. 왜냐면 밀접 접촉자랑 접촉했으면 그날의 기준으로 자가격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월 1일 날에 내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했고 1월 4일 날 뭐 그 연락을 받았으면은 1월 4일부터 14일이 아니고 접촉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저도 만약에 14일 내내 했으면 저도 진짜 그 상자 같은 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자에 안내 서류 같은 걸 이제 보내줘. 이제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면 되고 이런 게 있고 서약서 같은 걸 받아요. 나 이거 쓸 때 좀 무서웠다 여러분. 자가격리 기간을 안 지켜 나갔을 때 뭐 1,000만 원 이하의 뭐 배상 그런 걸 적고 나서 그거를 찍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보내면 돼요. 쓰레기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다 모아야 돼요. 그 쓰레기 봉투가 평소에 쓰는 거랑 좀 다른 색깔의 쓰레기 봉투가 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14일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그 쓰레기 싹 수거해서 거기서 가져가고 만약에 내가 음성을 받으면 그건 일단 정상적으로 그냥 배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플 같은 거를 하나를 설치하라 그래요. 이 어플이 어떤 거냐면은 그 GPS 추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대신 느껴본 것 같아. 그런 범죄자들 저는 보통 낮에 잠을 자잖아요. 낮잠은 아니고 그냥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데 낮 동안 내가 자느라고 핸드폰을 놔두잖아? 그러면은 알림이 떠. 핸드폰 이동한 흔적이 없다고 알림이 떠요. 근데 이게 좀 더 지속되면은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뭐 10분, 20분 가만히 있는 걸로는 안 울려. 몇 시간 이상, 한 3, 4시간 이상 가만히 있어야 그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낮잠 자느라고 핸드폰 되게 오랫동안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플 자체에서는 활동 지금 감지가 안 된다고 뜨고 그랬었는데 전 다행히 담당 공무원분한테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던 거는 그 내가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다는 그 첫날 전화, 물품 배송해준다고 했을 때 한 번이랑 격리 전날 검사를 받 나야 격리 끝나는 날 검사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세 번밖에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세 번밖에 안 받았는지 알게 됐어요. 지원 박스에다가 담당 공무원 연락처 같은 게 적혀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치 이동을 할 때 그냥 혼자 이동하면 안 돼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검사하러 가니까 GPS가 이동이 되어도 양해를 해주시라 하고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침 9시에 가도 줄이 서 있다고 하더라고. 8시 한 45분쯤에 제가 집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분도 생각해보니 공무원이라 9시 출근이시잖아요. 9시 딱 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격리자 누구누구 누군데 검사하러 가니까 GPS 이동돼도 양해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그 격리하는 사람들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래. 근데 공무원이 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건지 뭐 누락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았던 이유가 난 담당 공무원이 없었던 거야. 처음에 전화 오셨던 분은 담당 공무원이 내 기억엔 아니고 중간중간에 원래 힘드신 건 없죠 이러면서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이러면서 연락이 온대. 나는 그것도 한 번도 안 왔어. 이게 케바케가 심하다곤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오길래 뭐지? 나 잘 지내는 거 어떻게 알고 전화 안 하나? 뭐 그래도 남들보다 잘 지내는 것 같음 이러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래도 나는 잘 버텼다 생각해요. 혼자서 전화 받으신 분 제 주소랑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해가지고 그 하는 업무 부서에다가 넘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되게 친절하셨어요. 아 상상도 못해. 나는 은행에서 같이 대기한 사람이랑 겹쳐서 자가격리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그 사람의 그 감정의 흐름을 알려줄게. 첫날엔 검사만 하러 가고 다음날에 나오잖아요. 아 나 아니겠지. 밥 7분 만에 먹구나.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에는 음성 나오잖아.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자가격리해도 다행이다. 이제 셋째 날부터 가잖아? 아 뭐 그래도 난 스트리머니까 자가격리 생활이잖아 거의. 강아지만 좀 답답하지 우리 강아지만. 넷째 날 되잖아. 아 진짜 왜 하필 나냐. 한 7, 8일 되잖아? 진짜 속에서 화병이 와. 그래도 제가 여러분 솔직히 혼자 살아가지고 좀 스트레스 풀 일도 없는 사람 치고는 방송을 하고 저는 일을 정상적으로 계속 할 수 있어서 버틴 것 같아 진짜. 아 내가 진짜 뭐하는 짓거리야. 커튼을 쳐놓고 있잖아. 그럼 밖이 보이잖아. 사람들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아파트 단지에서. 솔직히 새벽 2시에 몰래 나가면 모르지 않을까 막 이 생각에 진짜 미쳤어 진짜.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잘 지키고 오히려 약간 FM식이라서 사람들이 약간 융통성 없다 말할 때도 있는 정도인데 이건 겪어본 사람들 알아 진짜로. 그래서 커튼 쳐버려 그냥. 감정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에 계속 쌓여있으면 답답하니까 막 슬픈 영화 보면서 막 이러고 아 이제 울고 나니까 아 마음에 엉친 답답한 것도 풀려
힘든데 막 이러고 자가격리 2주 동안은 답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도 최악까지 못 가. 만약에 내가 방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었으면은 너무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 내가 썰 풀어준다 썰 풀어준다 했지만 자가격리 썰을 풀어줄 줄은 몰랐겠지? 해제되는 날? 주분이요? 저 그날도 이래가지고 밖에도 못 나갔는데 이랬어. 바빠가지고 못 나갔어. 한 3일 뒤에 나갔어.